예, 오늘이 몇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이죠? 예, 192기 채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여기저기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멀리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짧은 한 주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투에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원리 중에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이 의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 바로 오토파지 치료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질병들을 치료한다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오토파지 관련 질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많은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고 특별히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연구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합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오토파지가 잘못됐든지, 오토파지가 가동이 되지 못하든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고, 또 오토파지 스위치를 잘 켜주면 어떤 질병들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집대성 한번 해보자 해서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관련 질병들이 뭐 제가 쭉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저명한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토파지, 오토는 스스로라는 뜻이고 파지는 먹다라는 뜻인데 우리 몸에 세포가 먹히면 질병에 걸리겠죠.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밖에서 들어온 누군가가 우리 세포를 먹으면서 발생한 질병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고, 그자들을 죽이면 치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내 세포를 먹어서 염증을 만들고 질병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혹시 세균 때문에 그랬을까? 세균이라면 어떤 종류 세균이 지금 먹어서 이런 질병이 생겼지? 그래서 그 세균, 미생물을 죽이는 항생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의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어떤 병원균이 지금 나를 먹어서 생긴 질병이냐? 그 병원균의 정체만 발견하면은 그걸 죽이는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만 투여하면 모든 질병은 정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핵균으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부터 드디어 결핵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뿐이고 시간만 쭉 지나면 전 세계에 있는 결핵균은 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결핵균은 없어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핵균이 없어졌습니까? 이 세균도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생물 병원균의 약점을 찾아서 거기 급소를 치는 항생제를 개발해서 처음에는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중에 영리한 몇 마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싹 방어를 하면서 살아남는데 이런 균을 무슨 균이라고 불렀습니까? 내성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약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죽지 않는 균이 태어나고
슈퍼박테리아라고도 부르고 내성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균은 약을 많이 쓴 나라일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아요. 이게 곰팡이 때문에 생긴 것인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인지 현대의학이 꽤 넓게 꽤 깊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면 갈수록 난치병, 불치병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돌아온 탱고가 아니고 돌아온 결핵균.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결핵이 지금 막 기승을 부려해요. 죽지 않습니다.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바로 슈퍼 결핵균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노리 교수라고 하는 일본의 공과대 교수가 현미경으로 단세포 생명체인 효모를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곰팡이만 내 세포를 먹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만 내 세포를 먹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만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스스로 먹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뜯어먹는다 그런 뜻으로 오토 스스로라고 하는 뜻과 파지 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성해서 오토파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자기가 자기 걸 먹는다 그래서 자가포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가 1962년도에 대충 감을 잡았어요. 우리 몸에서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스스로 먹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정확하게 이걸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이 벨기에 생화학자인 크리스티앙 드 뒤브라고 하는 학자가 이름을 붙였어요. 오토파지다. 이름을 붙였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아직 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1990년도에 이 요시노리 교수가 그 단세포 생명체의 자세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자기가 자기 걸 스스로 먹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까지 다 규명을 했고 유전자 차원까지 요 자가 포식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토파지가 진행되는지를 완벽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계속 의학계에서 살펴보니까 야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누군가가 내 세포를 뜯어먹어서 얘가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긴다는 것만 알았고 이것을 잡는 치료제는 외부에서 무슨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이 병원균을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항생제를 개발해도 얘들도 또 유전자를 조금 바꿔요. 조금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코로나19.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이 애들이 바꿨는지 그때 백신은 무용지물입니다. 내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속도들보다도 얘들이 유전자 바꾸는 속도가 몇천 배 더 빨라요. 자, 그래서 이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내 몸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염증이 많이 쌓이고 독소가 많이 쌓여서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인데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서 너무 많이 쌓여서 그 장기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기다리지 말고 그때 이걸 청소를 해주면은 질병이 안 생길 수도 있겠다.
또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도 치료가 가능하겠다. 야, 이거 굉장한 연구다. 그래서 드디어 2016년도에 의사들이 태어나서 정말 이상 하나 받아보려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의사도 아닌, 의학을 공부한 연구자도 아닌 공과대 교수에게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됐는지 몰라요. 이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에게, 그러면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법으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많은 생쥐들이 희생당하면서 심장병도, 그 스텐트 안 껴도 거기에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 쓰레기 싹 뜯어서 청소해 주니까 혈관이 넓어지면서 치료가 되네. 동방결절에 찌꺼기가 껴서 스파크를 정규적으로 딱 리듬 있게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야 되는데, 거기에 찌꺼기가 끼니까 스파크가 찌직 불규칙적으로 튀기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튀는 부정맥이라고 하는 질병들, 사람 몸에 배터리까지 달아가면서 기가 막힌 발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오토파지 스위치 켜서 청소해 주니까 박동이 안 달아도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엠보 저널이라고 하는 이 저널에 2021년 10월 1일자로 논문 요약집보다도 여기 연구한 연구자들 이름이 더 길어요. 하나하나 제가 뜯어보니까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연구팀들이 연합으로 연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인간의 주요 질병에서의 오토파지. 오토파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논문을 아마 몇 개씩 나누어서 했을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연구들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이미 생긴 질병도 오토파지를 했더니 치료가 된다라고 나온 모든 연구 결과들을 우리 집대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한 편의 논문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연구자 이름은 굉장히 긴데 요약집은 몇 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요약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오토파지는 세포 및 유기체의 항상성 보존을 위한 핵심 분자 경로이다. 즉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 몸 쪼개 보면 세포 아니겠어요? 모든 세포 속에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쓰레기가 쌓였다. 염증도 쓰레기죠. 에너지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도 ATP 에너지 만들어내다 보면 얘가 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어떤 병원균이 들어온 것도 나는 좀 청소해버릴 만한 그런 쓰레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딱 나오면 세포에 있는 유전자에서 오토파지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동청소기인지, 자동청소기 조그마한 집에다 내놓으면 걸지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자동청소기는 보통 때는 안 보여요. 없어요. 쓰레기가 생기면 그때 이 오토파지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때 만들어져요. 스위치. 이 오토파지 청소기가. 그러면서 아작 아작 염증도 뜯어먹고, 야, 이 미토콘드리아 반조각은 이거 뭐 제 역할도 못하는 거잖아, 뜯어먹고, 야,
너 왜 암세포가 여기 들어있어? 뜯어먹고. 황만면성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거기 보니까 두루제니 막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너 여기 왜 있어? 뜯어먹으면 눈이 보이고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잘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 팔이 못 움직이는 것, 이게 항상성이 깨진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제 시간에 일어나기도 싫어, 제 시간에 잠도 안 와.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잘 가동이 되기만 하면 세포 차원에서 어떤 유기체 차원에서 항상성, 보존, 언제나 일정하면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놀라운 분자, 핵심 분자 경로이다.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요 오토파지를 잘 다스릴 수만 있으면은 젊었을 때나 90 먹었을 때나 언제나 똑같이 먹으면 소화 잘 되고 언제나 잠 잘 자고 언제나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토파지 반응을 손상시키는 양리학적 및 유전적 개입은 뭔가 약을 먹었어. 통증은 없어졌는데 이 약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항암제를 투여했어. 암덩어리는 좀 줄어들었는데 오토파지 유전자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건 쥐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한 얘기예요. 막 인위적으로 막 유전자 조작도 해보고 뭔가 막 사람이 개입을 했어. 그랬더니 그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연구가 아니고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그런 논문입니다. 또 일관되게 모든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들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일관되게 오토파지 관련 프로세스의 돌연변이는, 즉 원래 세포 속에 쓰레기 쌓이면 오토파지 딱 청소기 나와서 쓰레기 다 청소해주고 여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줘라 라는 그 오토파지에 뭔가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뭔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일관되게 모든 연구 결과들은 심각한 인간 병리를 유발한다. 이제 동물 차원이 아니고 일부 사람에게 적용했더니 오토파지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 종류의 질병들이 다 발생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연구자들은 오토파지 기능 장애를, 여기 암도 들어갑니다. 암도 오토파지가 망가졌을 때 쓰레기가 자꾸 쌓이면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 암세포로 간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대사, 또 폐질환, 신장질환, 감염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나이 들면서 눈이 자꾸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애를 포함한 주요 인간 질병들, 장애들과 연결하는 전 임상 데이터들을 다 검토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것 결정판을 좀 발표하겠다. 이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요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질병들, 또 오토파지를 지금이라도 스위치를 켜주면 어떤 질병들이 치료되는데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는지, 그래서 그 긴 논문을 제가 이 시간에는 거기 발표된 딱 한 페이지 그림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문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고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조금 전에 한글로 바꾸기만 했으니까 뭐 제 개인 의견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가진 분들은 아, 오토파지를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막 별의별 질병들 다 도움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의견 내려놓고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좀 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은 어떤 특정 부위에 관계된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여기 뇌신경 쪽에도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데는
어디고 굴뚝에선 뭐가 나와요? 끓음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에너지가 들어간 것만큼 100%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그 내연기관은 없습니다. 그 중에 50% 정도 에너지로 태워지고 나머지는 노폐물 끓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간 포도당만큼 100% 에너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ATP 한 60% 나오면 활성산소와 같은 이 끓음이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 굴릴 때마다 에너지도 나왔지만 쓰레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쌓여요. 그런데 오토파지가 그때마다 가동되면서 청소해 줬으면 언제나 저 대청봉 맑은 가을 하늘처럼 아주 머리가 맑을 텐데 이게 쌓이면 묵적지근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깨질 정도로 머리가 또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계속 살면서 독소가 많이 쌓이면 젊었을 때처럼 기계가 잘 안 돌아가죠. 나이 들어서 녹슬었다. 보일러에 그냥 청소 한 번도 안 했더니 이게 10년 먹은 보일러 값을 하면서 뭔가 끓음이 많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예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예. 특별히 알츠하이머 질병. 이것도 여기에 그 쓰레기가 쌓였는데 청소 안 해서 생긴 거예요. 또 파킨슨. 쓰레기 종류는 조금 다르다고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밝혀졌어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뭔가 접혀져서 조금 삐끗떡한 이상한 단백질이 그 도파민을 만드는 흑색질에 쌓이면 건강한 사람은 그때마다 오토파지가 나와 청소해 주니까 120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이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떨리고 침 흘리고 파킨슨이 온다는 거예요.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나이 들면서 오는 신경장애, 뭐 떨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토파지 관련 질환들이다 발표가 됐어요. 또 심장도 탁 움직이려면은 그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혈관이 굵은 세 가닥의 이 혈관이 심장을 임금님 관처럼 관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임금님 관의 모양을 가진 동맥이 세 개가 있다.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이면은 그 관상동맥이 좁아져요. 협심증이 옵니다. 막히면 심근 경색증이 와요. 오토파지 하면 놀랍게 치료되는 질병들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국소빈혈. 이게 혈관이 좁아지다 못해 그 혈전 피떡이 어느 날 딱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혈관에는 피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고 그 핏줄기를 통해서 펌프질을 해주는 밑에 부분의 심장 근육은 안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국소 빈혈이 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막히면은 빈혈 정도가 아니고 이게 썩어버릴 것이고 협심증으로 그 부분 밑에만 조금 피가 덜 공급돼서 평지를 걸을 때 정도는 품어주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과부하가 걸리는 것 이게 협심증이고 여기서 국소 빈혈이라고 했어요. 재관류 후 상처. 막혔다가 피떡이 또 뽕 하고 뚫어질 때도 있겠죠. 볼을 박았다가 딱 열었을 때 와르르르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면서 그 밑에 부분을 상처를 주면서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심장 근육이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근병증 또 그 모든 혈관 속에 그 쓰레기가 혈관 점막 밑에 막 산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막 쌓여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니들이 여기 뭐라고 들어왔어? 하고 막 따발총을 활성산소를 쏘면은 아군, 적군, 죽은 시체가 나와가지고 거품처럼 막 쌓여. 폼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혈관을 찍어보면 이렇게 피가 다니는
일정한 길이 속에서 쓰레기가 쌓여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뜯어보니 거기가 죽처럼 생겼어. 그 속의 내용물들이. 그래서 이것을 죽의 모양을 가졌다 해서 죽생,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요. 이름만 여러 가지로 붙였지만 다 쓰레기가 쌓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작동했으면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토파지 가동시키면 여기에 청소가 되면서 그거 스탠드 안 껴도 뻥하니 뚫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폐에도 이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름만 다르게 붙는 것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난포성 섬유증, 폐섬유증, 폐가 굳어가는 거예요. 폐포가 움직이지 않아요.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이런 환자들도 이곳에 와서 놀랍게 호전되는 모습을 우린 봤습니다. 또 이 간세포에도 쓰레기 쌓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간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딱딱하게 자갈처럼 굳을 정도로 왜 쓰레기 쌓이도록 놔뒀느냐는 거예요. 오토파지 작동시키면 중간중간 중간 청소만 해줬어도 여기까지 진행 안 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즙 정체, 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가지고 쓸개주머니에다가 모아놨다가 십이지장으로 지방만 지나가면 야, 내가 할 일 생겼다. 담즙이 바로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거든요. 그러면 쫙쫙 분비해줘서 지방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여기 뭔가 쓰레기가 쌓였어요. 담석도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게 주먹만하게 커질 때까지 기다렸으니 문제인 거예요. 콩알만하게 생겼을 때 싹 청소하고 싹 청소했으면 그럴 리 없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담즙이 이제 정체가 되고 또 여기 간은 해독을 해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 독소가 나와요. 보통 사람들도 다 나옵니다. 간이 제 기능만 나오면 암모니아 청소해주고 언제나 머리는 맑을 텐데 여기 독소가 쌓여서 암모니아 처리를 못 해줘요. 이 독소가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암모니아 가스에 취해가지고 혼절을 해요. 간성 혼수가 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오토파지 해주면 이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신장 쪽에도 독소를 걸러주는 곳이니 얼마나 쓰레기가 많겠어요. 급성 신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이 모든 것들이 오토파지가 작동 안 될 때 나오는 질병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식기 질환, 생식기도 세포니까 거기도 막 쓰레기가 쌓일 것 아니겠어요. 불임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또 안과, 눈에도 쓰레기가 쌓이면 녹내장, 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황반 변성, 또 암도 유방암, 흑색종, 췌장암, 폐암, 각종 암이 중간중간 미리 청소됐고 그러면 오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여기 목록에 나옵니다. 또 장염, 뭐 루푸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도 오토파지가 잘못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고 또 자가면역 질환, 또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찾아오는 비만, 또 2형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오토파지 관련 질병이라는 거예요. 또 근육, 골격근 이쪽도 마찬가지죠. 골다공증, 퇴행성 근질환, 파제트병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거의 모든 질병이 오토파지 관련 질병인데 여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오토파지를 스위치를 켜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포 속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때는 오토파지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생기면 이 유전자 중에서 오토파지 만들어내라고 하는 유전자가 딱 활성화가 되면서 이 파고르라고 하는 청소할 수 있는 걸레가 자동 청소 걸레가 딱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방 걸레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쓰레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걸레 크기를 좀 다르게 선택해야 되겠죠. 요만한 거 하나 떨어졌는데 뭐 이만한 걸레 가지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등장을 하더니 LC3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을 딱 기름칠을 쳐주면 쓰레기에 맞게끔 이게 커져요, 걸레가. 그래서 여러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염증도 모으고 또 미토콘드리아 조각난 것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으면은 마지막에 얘를 폭 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잘못 싸면 자꾸 밑으로 위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오토파지 걸레는 360도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닐봉지 속에 싸놓은 것처럼 폭 쌉니다. 이렇게 완전히 싼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봉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학자들은 오토파고즘이다, 자가포식 소포체다, 자가포식으로 청소된 조그마한 보따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쓰레기 봉지 대문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쓰레기차가 오듯이 리소솜이 또 달려온다는 것을 요시노리 교수가 다 규명을 한 거예요. 리소솜이 쓰레기 봉지를 딱 껴안습니다. 그리고 딥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를 딱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리소솜이 효소를 쏟아부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쓰레기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완전 분해가 됩니다. 완전 분해가 되면 분해시켜놓고 보니까 철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척혈구 만들 때 재료로 써도 되겠다. 또 염증이라도 쪼개보니까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이죠. 에너지로 쓰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오토파지가 잘 작동을 하기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세포 만들 때 재활용도 하게 되면서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스위치가 안 켜질 때에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파킨슨병도 나오고 당뇨병, 암, 감염성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 질병을 가지고 왔을 때 칼을 안 대도 칼을 댄 것 이상 그 염증들만 싹 뜯어가지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무슨 스위치 켜지게 하면 되겠어요?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법이 뭘까? 요시노리 교수의 논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간단해.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켜진다는 것입니다. 자, 배가 부를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가 고플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가 고플 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2000kcal를 하루 쓰면서 하루 세 끼 2000kcal를 먹어요.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kcal를 쓰는데 한 500kcal 정도만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굶으면은 피눈물이 나겠죠. 근데 돈 주고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뭘 아는 사람들. 네? 그냥 돈이 없어서 굶으면 진짜 이 설악산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영양소를 갖추고 있는 걸로 한 500kcal 정도만 먹으면 2000kcal 쓰니까 얼마가 적자가 나요? 1500kcal 적자가 나는데 그때 이 똑똑한 세포는 그렇다고 오늘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쓰레기를 뜯어가지고라도 태우면서 살아남자. 그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켜진다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내 몸속에 질병을 만드는 여러 가지 독소, 염증, 쓰레기 싹 청소해서 에너지로 써버리면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이 진행된 것과 같아서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한번 켜보자는 겁니다. 백퇴되는 이렇게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면서 이 속에 있는 독소를 비우는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예전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포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채워 넣으면서 살아보자,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긴 단식원이 아니에요. 그냥 가둬놓고 막 밥 못 먹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첫날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해하고, 아, 내 몸속에 이런 질병이 있는데 오토파지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번 켜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부터 하면 좋아해. 근데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나는 한 끼도 못 먹고는 못 산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밥을 줘요. 밥을 얼마든지 줍니다.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해도 돼요. 그러나 아, 밥 먹는 프로그램은 뭐 제가 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이 프로그램은 한 15년 전부터 했어요. 해보니 훨씬 치료가 빨라요.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믿고 한번 하면서 강의를 더 들어보시든지, 나는 그래도 고집이 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밥 달라고 하면 주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건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들대로 실천하면서 모든 질병도 치료되고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